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라디오스타 지금 보니까 옷 컬러 너무 예쁘다고 또 칭찬을 해주시네요. 아 반갑습니다. 예뻐님, 김레전드님, 성우님 지금 이렇게 1, 2, 3위 다투고 계시고 지금 보니까 심하게 빨갛게 오를 때는 반대색 입으셔도 괜찮다고 히아신스님이 예 그래서 저도 오늘 마음 놓고 이렇게 파란색 옷을 입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보니까 나의 차트의 음봉은 블랙으로 설정돼야 블루는 음봉이 아니라고 또 차트도 개인적으로 설정하실 수가 있죠. 아, 3728님이 이분 이름이 어떻게 되냐고 저는 여도은이에요. 예, 여도은입니다. 지금 보니까 괜히 또 이렇게 유명 연예인 발언을 해가지고 예, 또 김 레전드님이 동생분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제 동생은 저한테 이렇게 호의적이지가 않아요. 예, 여러분들 남동생 다들 있으시죠? 예, 제 동생은 이렇게 호의적이지가 않아서 예, 그렇습니다. 목걸이도 너무 예쁘다고 하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제 브랜드에서 또 제작을 하는 그런 목걸이라는 점 TMI 전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잠깐 이야기 나눠봤고 저희가 조금 이따 시간 남으면 또 그 시간 통해서 여러분과 또 소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라디오스택 오늘은 트렌드 경제를 통해서 시장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오늘은 연합인포맥스의 변명섭 기자와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부터 볼까요? 자, 오늘 주제입니다. 팬데믹 시대. 과연 팬데믹이 정의가 될까요? 금융시장에 대혼란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관련된 내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 미증시에서는 이제 연준이 기습적으로 기준금리 0.5%포인트를 인하를 했습니다. 이 굉장히 사실 큰 그런 비율로 인하를 한 거고 갑작스러운 인하인데 근데 이 가운데 있어서도 이 팬데믹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준으로 확진자가 벌써 5천 명이 넘어섰고 미국에서도 지금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서 약간 계속해서 공포는 사라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이 지금 어떤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지금은 뭐 세계 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로 공중보건 비상상태를 선포한 상황입니다. 네. 이 시점이 지난 1월 30일인데요. 그리고 현재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통계를 보면 이 사이에 코로나19 환자 수가 10배, 사망자 수는 15배 급증했습니다. 감염 국가도 22개국에서 74개국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전 세계적으로 9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3천 명에 달해 전염 속도가 이전 사스나 메르스와 비교할 때 1000배 정도 빠르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속도면 사실 코로나19가 지금은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 팬데믹으로 선언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시간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과거에 이 팬데믹이라고 불리는 사건들이 무엇이 있었죠? 네, 1900년 이후 팬데믹은 대략 6차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1918년에 스페인 독감, 그리고 1957년 아시아 독감, 그리고 1968년에 홍콩 독감, 그리고 1997년 조류 인플루엔자, 그리고 2003년 사스가 있었고요. 2009년에는 신종 플루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만 명 이상 사망자가 나온 사례는 총 4차례였고 가장 최근 2009년 신종 플루 때였습니다. 역사적으로 팬데믹이 나타나면 금융시장은 크게 출렁이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채권 가격이 급등하는 등 혼란스러웠는데요. 이번 코로나19에 주목하는 이유도 이러한 금융시장 변동성이 이미 나타나고 있어서입니다. 지금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간밤에 인하하는 선제적인 조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일 수도 있는데 실제 미국 시장은 좀 빠졌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까? 네, 미국이 취한 조치는 코로나19를 이미 팬데믹으로 규정하고 대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도 정례회의가 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결정을 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정례회의가 아닐 때 이같이 0.50%포인트 금리를 인하한 것은 2008년 10월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그만큼 미국도 현재 사태가 위중하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의 이런 선제적인 금리 인하 관련해서는 미국 당국에서는 굉장히 시장이 좀 좋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에는 뭐 어쨌든 긍정적이다라고 오늘 장에서는 볼 수가 있는데 이 그동안의 팬데믹 상황과 지금 현재 좀 비교를 해보자면 금융시장을 앞으로 좀 어떻게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팬데믹 상황에서 금융시장 움직임은
과거와 비교할 때 예측이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미국 주식시장은 지난주에 12% 이상 하락한 후에 이번 주 초에 다시 5% 이상 급등하는 등 좀 혼란스러운 모습인데요.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한 간밤에 뉴욕 증시는 3%가량 하락하는 등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습니다. 현재까지 통계를 보면 팬데믹 상황에서 미국 주가는 최소 10%에서 20%가량 급등락을 기록했는데요. 일단 오늘까지 상황을 보면 미국의 금리 인하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시아 증시와 유럽 주요국 증시가 일제히 상승해 나쁘지 않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황을 좀 간단하게 보자면 코로나19로 인한 미국 증시는 좀 계속해서 출렁이고 있고 기준금리 인하를 해도 출렁여도 지금 반대로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고 좀 그게 더뎌져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 가운데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추경, 추가경정 예산안 오늘 확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조치들이 시행이 되는 거죠? 네,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예산을 풀어 경기 침체를 막아보자는 것이 추가경정 예산, 네. 즉 추경의 원래 목표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오늘 정부가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지난 2015년 메르스 당시 추경 규모 11조 6천억 원을 소폭 웃도는 수준인데요. 이번 정부 들어서는 네 번째고 추경 규모로 따지면 7년 만에 가장 많이 편성된 것입니다. 이번 추경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두 달 이내에 총 추경 규모의 75% 이상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추경 지금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은 뭐 민간 소비 확대 그리고 중소기업 살리기 뭐 이런 쪽에 집중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투자가 되는 거죠? 네. 추경의 원래 목표대로 민생과 고용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 추경은 코로나19에 따른 후속 대책 성격이 강해서 방역 체계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2조 3천억 원이 또 투입됩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살리기에 2조 4천억 원, 그리고 민생과 고용 안정에 3조 원, 그리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8천억 원이 각각 할당돼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대구, 경북 지역에도 따로 5천억 원이 넘게 지원되는 등 정부가 추경을 통한 내수 살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전해지고 있는 소식은 뭐 크게는 미국의 금리 인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추경을 편성한 것인데 어쨌든 조금을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영향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는데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오늘 국내 주식시장 반응을 보면 미국의 금리 인하에 따른 외국인 순매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도 어느 정도 나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주식시장이 오랜만에 1% 이상 상승하며 시장은 다소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계속 팬데믹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번 주를 고비로 전염병 확산 속도가 좀 완만해지길 기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돌발 변수로 인해 금융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분간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 자산 위주로 변동성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의 시장이 이러한 여파를 받아서 바로 안정을 찾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분간의 변동성을 조금 더 지켜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시간 연합인포맥스의 변명석 기자 함께했습니다. 변 기자님 말씀 고맙습니다.